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방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의 라인업들은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의 가방들인데, 이 브라운브레스 같은 경우는 그 제 추억에 묻어있는 브랜드예요. 요즘 친구들이 브라운브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가 여러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브레스가 제가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 중 하나고요. 더불어서 이제 BLC라는 가방 라인 또 브랜드를 런칭을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냥 라인을 따로 뺀 거예요. BLC 같은 경우 정말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정말 폭넓게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. 직장인인데 BLC 백팩이랑 노트북 파우치 지금도 쓰는데 너무 잘 쓰는 중이다. BLC 6년째 쓰고 있다. 아, 역시 이와 같이 굉장히 추억이 있고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좀 진짜 오늘 조금 뜻깊은 게, 정말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거든요. 백화점에 있는 또 샵에 가서 브라운브레스에서 일하던 형들, 그 다음에 또 그런 샵의 분위기 압도당해서 굉장히 쫄아서 쇼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 브라운브레스의 가방을 소개해드리는 제작지원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흥분이 됐었어. 그래도 별로인 건 있어요. 아, 그래서 네,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요거 진짜 예뻐요. 이게 진짜 브라운브레스의 감성을 잘 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. 백팩 하면은 요 정도 디자인은 나와줘야 백팩들 맛이 난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예를 들자면 가방을 열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디자인과 열 수 있게끔, 그래서 요런 작은 감성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괜찮나?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, 이건 뭐냐면요, 가방 검사할 때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. 너 이 새끼 너 뭐 갖고 왔어? 너 이 새끼 가방 갖고 와 이러면서 이런 거 좀 디자인적으로 나왔는데, 이런 곳에도 사실 내가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에어팟을 볼 수가 있죠. 괜찮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건데, 이게 뭐냐면은 그 가방의 핏을 되게 예쁘게 해줘요. 당겼을 때 이게 진짜 입고 없고 차이가 커.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주는 것이랑 이렇게 그냥 일자로 툭 있는 거랑 좀 달라.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6포 6포 이런 거 좀 넣으면은 너무 부피가 크지 않은 거, 내가 좋아하는 매거진 같은 거, 이런 거를 서브로 놓기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는 그런 찍찍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고무줄 밴딩 형태예요.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넣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따로 이렇게 장치는 없습니다.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러분 되겠고요. 잠금 장치까지 있어요. 아, 너무 예쁘잖아 이거. 백팩이 너무 안정적이야. 디자인도 챙기면서 기능성, 그 다음에 퀄리티 다 잡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엄마 학교 다녀올게. 어, 무서워. 내가 제가 방금 저 화면으로 제 얼굴 봤거든요. 어, 존나 무서운데 이거.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요거는 학생 가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책가방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퀄리티 장난 아니야.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쓴 것 같고, 밑에도 보면은 그냥 이거 그냥 일자봉자 받고 끝낼 수도 있는데, 요런 디테일 어느 정도 좀 디자인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죠. 이건 뭐냐? 근데 이건? 설마. 원래 보통은 수납 공간을 하나 더 하려면 그냥 이렇게 지퍼를 쭉 열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꺼낸단 말이야. 좀 더 세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나봐.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은 서브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태블릿을 이렇게 놓기에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이런 곳에서도 따로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좀 보관을 할 수 있겠죠. 뭐 이런 다채로운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. 아, 사실 메인이 가장 중요해요. 아, 이게 꼭 있어야죠. 가방 잘 만드는 곳이라면 노트북 고려해야 됩니다. 그쵸? 저도 백팩을 써봤는데 이게 만약에 이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쏠려요. 그래서 이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필수입니다.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D링이 있습니다. 이쪽에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전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에어팟을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전면부에 있는 게 싫다 하면은 사이드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? 아, 이런 것도 있구나. 진짜 이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, 이렇게 들 수도 있게끔. 예를 들어서 가방을 내가 내려놔야 돼. 그럼 가방 이렇게 내려놔? 아니면 가방을 막 이렇게 안 내려놓잖아. 이렇게 해서 어딘가를 잡아서 테이블이나 바닥에 내려놓는단 말이에요.
이런 걸 고려한 거죠. 요거는 크로스백에 가까운 제품인데 디자인 자체는 좀 메신저백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. 이 메신저백 같은 경우에는 D링을 통해서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. 이유는 핸드로도 들 수 있는 형태를 구상을 했나봐요. 근데 전 이거는 구현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메신저백 형태는 등에 딱 맞게, 그게 간지예요. 하면 등에 딱 맞거든요. 좀 이렇게 등에 딱 맞게 하고 다녀야 이런 메신저백의 그런 느낌 무드가 잘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근데 상체 비만이라서 제가 상체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. 근데 내가 메신저백이 잘 안 맞는단 말이야. 근데 이거 내가 메신저백 외에서 되게 자연스럽네. 이거 이쁘다. 열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구나. 우와 신기합니다. 그래서 윗부분에는 다른 걸 넣고 아랫부분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겠고, 목마를 때 먹어야 되는 블랙보리, 도서관에서 엄마 몰래 읽을 원피스 책, 배고플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되는 햇반 그리고 포켓몬 오늘 나온 거 노트 요렇게 해서 열고 넣고 닫아준 다음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. 네,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너무 무게가 많이 실려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백팩에는 이 정도 넣어도 돼. 더 넣어도 돼. 근데 요런 형태에는 가방에 얼마나 넣어야 될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좀 소중한 물건, 들키면 안 되는 물건 뭔지 아시죠? 그런 거 숨기시면. 굉장히 다용도 가방이고, 여성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라면 저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. 일상생활에서는 헬스할 때 보통 이런 가방 하나쯤 딱 들고 가가지고 헬스 신발 아니면은 뭐 의류 이런 것도 수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가방에 어떻게 하냐면 농구공이랑 농구화를 넣어요. 다용도로 들 수 있는 가방이어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진짜 어디든 무조건 쓰는 가방의 형태예요. 그리고 재질 자체는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을 했는데 이 립스탁 재질을 사용을 했어요. 립스탁 재질은 내구성도 좋은 편에 속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쓴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은 손상될 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가죽 처리를 했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걸 이렇게 열어? 열어서 와야! 오야! 뭐지? 이거는 뭘까? 아 그래요? 뭐 더러워질 만한 물건을 따로 여기다 보관하는 거예요. 신발이나. 아 그리고 이게 보통 중앙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달려있구나. 아 이거를 내가 원하게 달 수 있구나. 안에 들은 게 어떤 걸 들었는지에 따라서 한쪽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? 그러면은 내 몸에 붙었을 때 저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야. 근데 내가 여기 붙이면은 불편할 수 있잖아. 그랬을 경우 뭐 이거를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네 방향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. 다용도 원통 가방인데요, 아까 보여드렸던 직사각형의 가방보다는 좀 더 작은 원통형 가방입니다. 저는 이런 원통 형태의 가방이 유행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매주면 남들이 그냥 흔히 매는 가방보다는 좀 더 남들과 다른 스타일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사이드에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조금 통풍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, 아니면은 내가 좀 포인트로 내보여주고 싶은 것 넣으시면은 갬성 한 스푼,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보관을 하지 않으셔야겠죠. 요것도 탈부착은 돼서 여러분들이 끈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트백 형태로 드시면은, 옛날엔 이게 유행이었어. 원통 가방 들 때 요런 거. 그리고 심지어 아 진짜야. 아 이거 진짜 있었어. 제가 몸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. 아 진짜요. 뭔지 아시죠? 내구성 확실하네. 요즘 크로스백 여러분도 그냥 다 흔히 착용하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주면은 깐지가 나는 체커 디테일입니다. 전반적으로 엄청 쨍한 원단이 아니라 되게 빈티지한 원단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해서 착용을 했을 때 되게 이런 빈티지한 자연스러움의 멋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쁘잖아. 여기에 되게 체커 디자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무 포인트를 잘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남한테 보이기 싫은 물건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뭐 놓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.
그래서 정말 안쪽에 지퍼라던가 뭐 이 지퍼가 감성에 맞지 않는다라면 똑딱이라던가 요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요런 면에서는 살짝 아쉽다. 그린 컬러 이런 거 좀 더 무난하죠? 블루 컬러. 아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죠 여러분들?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. 그리고 색깔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쨍하지 않게 빈티지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감성 한 스푼 넣을 수 있는 코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요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웨이스트백인데 요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거든요. 너무 큰 가방을 들기 싫을 때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닐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부피가 적은 것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 웨이스트의 메인은 이렇게 포켓 미니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물건들을 담으면 되겠습니다. 웨이스트백의 간지는 몸에 좀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부피감이 내가 물건을 많이 넣지 않았다, 두께감이 있는 걸 넣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좀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를 좋아해요. 사실 이런 블루 계열은 조금 무난하게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는 웨이스트백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다른 웨이스트백보다 제가 상체가 큰데도 불구하고 엄청 좀 부족함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브라운 브레스의 웨이스트백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가볍게 어디 나가실 때 정말 툭 걸쳐서 툭 가져나갈 수 있는 되게 미니백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22년도 SS 브라운 브레스 상품을 보았고요.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아쉬운 점과 괜찮은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브라운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방 형태들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튼튼하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엄청 비싸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진행하지 않고요. 그리고 정가보다 10%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고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